어디가 불편하실까요? 지금 MRI를 찍어봤는데 네.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고 네. 4번, 5번이 좁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엉치 쪽 네. 거기가 이제 앉아 있을 때 30분 정도 지나면 네. 거기가 이렇게 불편해요. 네. 그러면 허리를 숙이실 때는 어떠실까요?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아파요. 안 아프시고요. 딱 앉아 있을 네. 때 불편하시다는 거죠? 네, 앉아 있을 때만. 네. 오른쪽만. 오른쪽만요. 이게 그럼 네. 불편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? 작년부터 아파가지고 올해 네. MRI 찍어봤거든요. 아, 좀 오래 되긴 하셨네요. 네. 그 동안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? 신경 주사 받고, 주사, 네.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 받고.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하시고 나면 이 네. 통증이 좀 줄어들던가요? 아니, 효과가 없더라고요. 효과가 없어요. 네. 아, 네. 이제 그 디스크가 일단 파열이 됐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, 그러면? 아니면 그냥 네네. 좀 찢어졌다고 하던가요? 튀어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튀어나왔다고 해요. 네네. 네. 보통은 이제 엉치 쪽으로 이제 그 앉아있을 때 누르듯이 묵직하거나 막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은 디스크 볼륨이 네. 어느 정도 좀 커야 나타나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디스크가 이제 특히 앉아있을 때 불편하시다고 하는 걸 봐서는 볼륨 자체도 문제지만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이 저희가 섬유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그 부분이 손상이 된 다음에 흉터가 생기면 앉아있을 때 많이 불편하세요. 아, 네. 예,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터져서 뭐 신경 누르면 아픈 거랑은 조금 다른 종류인데요. 네. 이 증상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볼륨이 이제 얼마나 많으냐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네. 대개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를 때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사치료를 하시면 좀 많이 좋아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진짜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피, 볼륨을 좀 줄여주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륜이라고 하는 부분에 흉터가 생겨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치료를 좀 고려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정확한 것은 실제 MRI 봐야 제가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지금 뭐 재활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크게 차이가 없다, 차도가 없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1년 이상 만약에 지속되는 이런 좀 긴 시간 동안의 증상이긴 하신데요.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이때는 디스크 자체,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덩어리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좀 고려해보시긴 해야 돼요. 하지만 그 디스크는요, 거의 대부분이 내시경으로 거의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예, 웬만해서는 뼈를 갈아내거나 그런 것이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혹시 이제 이 디스크를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막 째고 막 우리 뼈 갈아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만약에 하시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경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내시경이 있거든요. 뼈도 안 갈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네.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의하고 좀 정확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